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오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맥 OS에서 덤프 파일 분석하기와 미믹 가치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할 강사 허영조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프리다와 라데어 2를 사용하여 맥 OS에서 덤프 파일 분석하기와 미믹 가치 사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운영체제가 맥 OS인 PC와 노트북, 운영체제가 윈도우인 노트북 또는 PC, Xcode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희 목차로는 메모리 덤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미믹 가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 덤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덤프 파일이란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나 특정 프로세스의 상태를 캡처한 파일입니다. 주로 디버깅, 분석, 문제 해결, 그리고 포렌식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덤프 파일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덤프 파일의 종류로는 메모리 덤프, 코어 덤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덤프에서는 전체 시스템 메모리 덤프, 프로세스 메모리 덤프로 나뉩니다. 전체 시스템 메모리 덤프에는 시스템의 전체 물리 메모리 내용을 캡처한 파일입니다. 운영체제가 충돌했을 때 생성될 수 있으며 시스템 상태를 완벽하게 복원하거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특정 프로세스의 가상 메모리 공간을 캡처한 파일입니다. 해당 프로세스의 실행 중인 상태, 로드된 모듈, 힙스택 등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코어 덤프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의 메모리 상태를 캡처한 파일입니다. 주로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며 디버깅에 유용합니다. 파일 시스템 덤프는 파일 시스템의 상태를 캡처한 파일입니다. 주로 백업 목적을 사용되며 파일 시스템의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덤프에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저희는 덤프 파일 분석을 통해서 앱의 상태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덤프 파일을 분석하기 위한 툴인 프리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덤프 분석을 하는 이유입니다. 보안상에서 앱의 보안을 진단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즉, 사용자들의 민감한 휴대폰 정보, 비밀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들이 실제 메모리에서 사용된 후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지, 그것으로 어떠한 탈취가 가능한 루트가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메모리 분석 툴인 프리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다는 OLE가 개발한 DBI 프레임워크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인젝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 중인 앱에 코드, 명령어를 삽입할 수 있으며 프로세스를 추적, 분석, 디버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파이썬 기반으로 동작하며 버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2.x와 3.x를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리다를 사용하여 메모리 덤프 분석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맥 OS 사용자라면 터미널을 열어야 됩니다. 그후 제일 먼저 할 것은 프리다는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설치해 줍니다. 네, 이렇게 파이썬이 다운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파이썬 3.9가 저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입니다. 그렇다면 pip3 네, 그 다음에 프리다 툴스라는 프리다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프리다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후 저희가 해야 될 것은 GitHub에서 프리다 덤프3라는 클론을 받아옵니다. 네, 원래 이렇게 된다면
프리드 덤프 3가 클론은 받아지겠지만 저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있고 빈 디렉터리가 아니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후 한글 앱 메모리 덤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VI 에디터를 통해서 덤프 파일을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ls를 한후 뭐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고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vi를 통해서 thumb.py에 들어갑니다. 그후 저희가 건드려야 할 부분은 여기 세션 부분입니다. 이 세션 부분에서 int를 추가해야 됩니다. 만약 저랑 같이 실습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미 실습을 완료한 상태여서 이렇게 인트가 추가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후 저희는 라이트 큐로 해서 나오고 이제 진짜로 메모리 덤프 분석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아이폰을 통해 앱 실행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탈옥된 아이폰이 필요하므로 추후 다른 부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macOS에서 시뮬레이터로 앱 실행하여 분석하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덤프를 뜨고 싶은 앱을 시뮬레이터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해당 프리 덤프 3 경로에서 터미널을 오픈한 후 아래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는 명령어로 통해 해당 앱의 PID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뮬레이터로 앱을 실행할 건데 저는 그래서 Xcode를 사용하였습니다. Xcode를 사용하여 간단한 파이널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능한 파이널 프로젝트 앱을 시뮬레이터로 실행하였고 현재 iOS에서 실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앱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야 되는데 저와 함께 같이 실습을 통해 맥에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 아이디들이 나오는데 제가 실행하고 있는 앱의 이름을 찾아봅니다. 제가 실행하고 있는 앱의 이름은 PID, 프로세스 아이디는 60206이고 이름은 2024년 포스 파이널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앱의 PID를 60206을 저장한 후 덤프 정보를 얻기 위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항상 파이썬 3를 쳐주고 free dump3.py 다음 프로세스 아이디를 넣어 돌려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프리드 덤프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맥북은 M1 칩이 탑재된 맥북이기 때문에 보안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수드 코드로 직접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줍니다. 수드 코드를 치는 이유는 수드를 치면 관리자 권한으로 해당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결과 값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하게 되면 결과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프리드 덤프 3를 활용하면 이렇게 해당 덤프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후 프리드 덤프 폴더를 보면 덤프에 이렇게 스트링스와 텍스트 파일이 설정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덤프 파일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트링 텍스트 파일을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텍스트 필드를 보면서 앱의 덤프 파일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보안상의 이유로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메모리 앱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데어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데어 2란 라디오2란 프리다와 비슷한 오픈소스의 역공학 도구이며 프로세스 메모리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2를 사용하여 메모리 덤프를 생성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디오2도 실습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그후 현재 저는 실습을 위해서 라디어2를 깔아놨기 때문에 네, 라디어2가 이미 있고 빈 디렉토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성됩니다. 그후 일단 실행 중인 앱의 PID부터 찾아야 됩니다. PSAUX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랩을 후에 앱 네임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는 2024-1FOSS 로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실행 중인 앱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가 소유하고 소유자, 그 다음에 60206이라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프로세스 아이디이기 때문에 60206을 다시 합니다. 그 다음에 all2-p PID를 누릅니다. 에러가 뜨는데 cannot find project라고 뜹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관리자 권한으로 한번 설정해 봅니다. 이렇게도 에러가 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macOS에서 메모리 분석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acOS는 루트 또는 고급 사용자라는 이름의 사용자는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 있는 특수한 사용자 계정으로 OS에서 10.1 또는 이전 버전에서 파일 시스템의 모든 영역에 읽기 및 쓰기 권한이 없는 제한이 없는 계정자입니다. 하지만 OSX 10.11 이상에서 루트 사용자는 파일 시스템의 특정 영역에 대한 쓰기 접근 권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M1 칩부터는 보안이 강화되어 내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려고 해도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쓰기 접근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의 맥북을 탈옥시키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은 추후에 AS나 소프트웨어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플 본사에서 AS를 못 받으므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루트 사용자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 계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sudo라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루트 계정을 사용하여 로컬 또는 원격으로 맥에 로그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sudo 명령어 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루트 사용자 권한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방금 보았던 듯이 sudo를 사용하셔도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한 탈옥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중요한 파일을 이동 또는 삭제하여 시스템에 손상을 입히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여 macOS를 재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배웠던 것은 메모리 덤프를 배웠고, 메모리 덤프 분석하는 툴인
프리다와 라데오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후 실습을 통해서 macOS에서 직접적으로 메모리 덤프 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분석의 한계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각자 집에서 이 참조 문헌을 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미미카츠의 사용법에 대해서 오겠습니다.